안녕하세요, 쌍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서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방문서사 생가를 다녀왔기에 방문서사 생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방문서사의 번관은 고령이고 아버지 박항한과 어머니 경주시 사이에서 1691년에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방문서사의 증조할아버지 박장원은 예주판사를 역임하였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학자,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음에도 높은 벼슬에는 오르지 못하였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2년 후 방문서사가 9살 무렵에 큰아버지와 아버지가 30대 연달아 유자라는 바람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병택 애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방문수호사는 다소 늦은 33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을 거쳐 병조 정랑에 올랐으나 당파 여파로 벼슬과 품계를 잃고 낙향을 하였다가 다시 복직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후 병조 판사가 되었지만 예전에 안동서원을 철폐시킨 일로 탄핵을 받아 정의품 병조 판사에서 종사품 풍덕부사로 좌천이 되었는데요. 이는 요즘으로 따지면 대장에서 중령으로 강등이 된 것과 같고 장관에서 군수로 강등이 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경기도 관찰사로 임명이 되었으나 부임을 하지 않아 황해도 수군절도사로 좌천이 되기도 했고 다시 정의품 예주판서에 올랐다가 제주로 귀향을 가기도 하였지만 귀향에서 풀려난 후 또다시 정의품 우참찬 즉 장관급에 다시 올랐지만 고든 품성 때문에 결국 정승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네 차례에 걸쳐 암행어사로 파견이 되어 많은 일화를 남겨 우리에게는 암행어사로 더 익숙하게 다가오는 인물인데요. 이런 방문서사가 태어난 집을 형성하고 있는 용맥의 근본을 살펴보면 서운산에서 위례산, 성거산, 태조산으로 연결되는 용맥을 제가 금북정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운산에서 출발한 금북정맥이 안산, 망고강산, 부소산, 위례산을 차례로 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북정맥의 뿌리인 망고강산에서 동남쪽으로 갈라진 용맥이 일가를 이루는데요. 그 범위가 천안시 동남구 북면, 병천면, 동면, 진천군 백곡면, 진천읍, 문백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상당히 큰 줄기의 용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용맥이 남쪽으로 뻗어내린 후 이곳에서 병천천을 만나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용맥이 모두 끝이 나는데요. 천안에서 태어난 인물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방문수호사는 이곳 은석산 밑에서 태어났고 은석산에서 길게 뻗어내린 용맥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이곳에서는 임진왜란 당시에 준지성을 사수하다가 전사하신 김시민 장군이 태어났고 이곳 용두리에서는 내무부 장관과 이선 의원인 조병옥 박사와 그의 아들인 오선 의원 조윤형 칠선 의원인 조순영 등 3부자가 태어났고 조병옥 박사가 태어난 곳에서 가까운 이곳에서는 유관순 열사가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약간 다른 용맥의 지류이긴 하지만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 의정을 지내신 서고 이동영 선생님이 태어났고 또 이곳에서는 실학자이신 홍대용 선생님이 태어났고 이곳에서는 팔선인 서청원 의원이 태어나는 등 이 지역에서 많은 인물이 배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안에서도 이 지역은 풍수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잠시 이야기가 다른 길로 빠졌는데요. 다시 방문서사 생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문서사 생가로 입사하는 용맥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북정맥의 뿌리인 망고강산에서 남동쪽으로 갈라진 후 이곳에서 다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곳에서 남쪽으로 갈라진 용맥이
이곳의 계죽산, 또 이곳의 봉암산, 작성산, 은석산 등을 세우고 은석산에서 남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꾼 후에 이곳의 마지막으로 산봉우리를 세우는데요. 이 산봉우리는 방문수사 생가와 연계되는 용맥 맨 마지막에 세운 산봉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무에서 좌우로 개장을 하고 개장한 가운데를 뚫고 힘차게 뻗어내린 천신맥, 즉 중출맥의 끝자락에 방문수어사 생가가 연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무에서 좌측으로 개장한 내청룡이 천신맥 쪽으로 돌면서 감싸는 듯한 형상이고, 역시 현무에서 우측으로 개장한 레베코가 천신맥 쪽으로 돌면서 감싸는 형상을 이루고 있고, 내룡에서 이곳으로 뻗어내린 에베코가 있고, 또 이곳으로 뻗어내린 에베코도 있지만, 은석산 구분능선에서 갈라진 후 생가 앞을 지나 길게 뻗어나가는 애청룡이 강함으로 전체적으로 자청룡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현재 동산이 존재하는데요. 지금은 경지 정리를 해서 용맥의 형상이 흐트러져 원래의 형상을 정확하게 유추할 수는 없지만, 경지 정리한 땅의 높낮이를 감안해 봤을 때 애청룡 끝자락인 이곳에서 동산 방향으로 뻗어나갔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청룡이 혈의 야매친 앞을 지나 길게 뻗어나가면서 감싼 안쪽에 보국이 형성되어 있는 형상을 좌산국이라고 하고, 보국에 있는 내당수가 우측으로 빠져나간 후 이곳에서 병천천과 만나 남쪽으로다가 좌측으로 빠져나가는 형상인데요. 이와 같이 물이 지그재그로 빠져나가는 것을 풍수지리에서는 좋은 형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륙도 좋고 좌산국을 이루고 있는 보국의 형상도 일품이고 물이 흐르는 수세의 형상도 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15, 16년 전에 이곳을 처음 찾았을 때는 이 집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방문서사 생가로 접근하는 길목을 지나칠 때면 항상 고령박씨 종종 제실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찾아가 살펴보니 생가 옆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고, 주차장 옆 한쪽에 방문서사 동상이 세워져 있네요. 먼저 생가로 입사는 용맥을 살펴보기 위해서 생가 뒤쪽 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생가 뒤쪽 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곳에서 생가로 입사는 용맥을 살펴보니 용맥이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어서 용맥의 등성이를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런 형상에서 용맥의 등성이, 즉 생기가 유통되는 주 통로를 분별하지 못하면 생기가 없는 땅에 묘를 조성하거나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이 맺힌 곳을 찾으려면 용맥의 형상을 세세하게 살펴서 생기 주 통로인 용맥의 등성이를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생가 뒤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봤을 때는 면을 상당히 넓게 펼치고 있어서 용맥의 등성이를 분별하기 어려웠는데요. 이곳에서도 그런지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좌측이 낮고 제가 서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높고, 또 높은 부분을 지나서 우측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형상적으로 용맥의 등성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집 쪽으로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부분이 집의 중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과 집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집으로 입사하는 용맥이 좌우로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가가 용맥의 중심, 즉 생기가 흐르는 주 통로에 지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니 안채를 기역자로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역자로 지은 안채에 잇대어 문간채를 일자로 지었고, 우측에도 일자로 집을 지어서 전체적으로 미음자 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제실로 지어진 집은 주 건물에 제실의 현판이 걸려있는 것이 보통인데, 안채 우측 건물에 흉원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 이 집이
애초에 채실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뒤편의 담과 집이 지어진 땅은 상당한 높낮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리던 용맥이 평평한 땅과 맞닿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은 대부분 이렇게 용맥이 경사를 이루면서 뻗어내리다가 평평한 땅과 맞닿거나 평평하다가 경사를 이루는 변화를 한 후에 혈이 맺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판단한 바로는 이 집은 혈이 맺혀 있는 명당으로 판단이 되었고 정이품, 예조판서, 병조판서, 우참찬 등 장관급에 수차례 올랐던 박문서사가 태어난 집일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혈이 맺힐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흠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집은 간지와 곤양으로 집을 지은 집입니다. 즉 남서쪽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묘지나 집의 좌와 산봉우리 위치에 따라서 성수응으로 상생과 상극관계를 따져서 육친법으로 기릉을 논하는데요. 이는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이 지상에서 형상을 이룬 것이 산봉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떠있는 별의 오행을 묘지나 집의 좌와 산봉우리 위치에 대입해서 기릉을 논한 것이 성수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수오행은 건곤간소는 목, 갑경병임과 좌오묘유는 화, 을신정에는 토, 진술충미는 금, 인신사회는 수라고 하는데요. 즉, 이 집이 간자 곤양이니 목이 됩니다. 박문수어사 생가에서 보이는 산봉우리 중에 애청룡 자락에 세운 이 산봉우리가 가장 유력한 산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산봉우리는 집에서 봤을 때 진방에 있으므로 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산봉우리와 집의 연관계를 성수행으로 따져보면 산봉우리가 금, 집의 좌가 목이므로 산봉우리가 집을 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산봉우리는 집의 좌를 극하는 살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쪽으로 약 7.5도에서 15도를 돌려서 축자 미양으로 이 집을 지었다면 진방에 세운 이 강력한 산봉우리는 비견이 되는데 풍수지리에서는 이를 왕사라고 합니다. 왕사는 이 집에 상당한 좋은 기운, 즉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산봉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묘지를 조성하거나 집을 지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파고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묘지를 조성하거나 집을 짓고자 하는 땅, 주변에 세운 산봉우리 방향을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생가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인물은 역시 태어난 집에 맺혀 있는 혈에서 발산하는 생기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지금까지 박문수어사 생가에 대한 영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은 박문수어사 묘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